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핀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SU2 플러스 SU2 SU2 마이너스 플러스 U1에서 우리가 이거다고 이거다고 우리가 다이고널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SU 이거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SO4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SO4의 더블 커버링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이거 이게 우리가 해주면 이거예요. U1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코션트 해봤자 이거 U1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리 갔을 때 우리가 이건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쪽에 다이오그널하게 우리가 이제 뭐야 액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각각 액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의 커널을 생각을 하면은 G2가 되겠죠. 그죠? 좀 잘못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SO4 크로스 U1. 자, 이게 SU2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이 숏 이그젝트 시퀀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체코홀로지에 대한 롱 익스턴스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코에피션트로 갖는 거. 그게 뭐냐면은 H1 X E 코에피션트 G2. 그 다음에 이걸 갖는 거 H1 X 스핀 C4 H1 이거 SO4 H1 X 우리가 U1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시 돌아와서 H2 G2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시당초 오리엔티드 탄젠트 번들 오리엔티드 매니폴드로부터 우리가 탄젠트 번들 생각했고 그것에 어소시에이티드 SO4 프레임 번들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트랜지션 펑션들 생각하면 코사이클 컨디션 만족하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 번들의 코사이클 그 트랜지션 펑션이 뭐냐면 체코홀로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PX. 응?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라인 번들, 캐릭터리스틱 라인 번들 하나를 가져와요. 우리가 L.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리 가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가는 게 W2하고, 이것의 퍼스트 천 클래스.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면은 제로가 되면은 이 두 개의 리프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리프팅이 뭐예요? 스핀 C 스트럭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의 이 두 개의 리프팅. 그게 뭐냐면은 W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주 클리어지죠. 우리가 이게 제로가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 라인 번들이 W2에 인테그럴 리프팅이 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건 뭐냐면은 라인 번들이에요. 라인 번들을 뭐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 있냐면은
여기에 first chunk class를 줘서 이것하고 identify 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가 있으면은 이것의 인테그럴 리프팅이니까는 다른 엘리먼트에 두 배를 해주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떤 C1L이 플러스 W2가 제로가 되면은 여기에는 임의의 다른 틸다에 대해서는 C1L 플러스 두 배의 C1 이것은 항상 이것의 인테그럴 리프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두배 해주면은 이거 우리가 여기에 여기서 G2니까 0이 되죠. 그죠? 하나 존재하면은 우리가 이것의 인테그럴 리프팅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L이 C1L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C1L 플러스 어떠한 다른 거 가져오더라도 두 배의 C1L 프라임 가져오면 이건 다 이것의 인테그럴 리프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다, 그두배다 해준 거. 각각에 대해서, 물론 여기 이쪽에서 계산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또 차이가 있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은, 이 스핀 C 스트럭처, X의 스핀 C 스트럭처는 뭐라고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냐? 두 배의 H2 XG. 두 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어떤 여기 임의의 H2 클래스 할때두 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저기 앞에 H1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만약에 X가 투 토션이 없으면은 H1에 투 토션이 없으면 이거 제로가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투토전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제로가 돼요.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X가 심플리 커넥트되면은 이쪽 파트 0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X의 스핀 C 스트럭처가 뭐다고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는 거예요? 이거. 세컨 코호몰로지에 가져와서 거기도 우리 두배 해주면 한다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스핀 C 스트럭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스핀 스트럭처의 컴플렉시파이드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핀 4에 스핀 그룹에 우리가 컴플렉시파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 C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스핀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핀이라는 게 우리가 그 여기에 우리가 랭스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랭스가 1인 거예요. 그럼 이거 컴플렉시파이를 하려면은 우리가 C를 해야 하잖아요. C를 해야 하는데 랭스가 1인 걸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스핀 C4예요. 스트럭처 그룹을 봤을 때도 이게 이제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스핀 4 그룹에 컴플렉시파이를 시킨 게 정확히 스핀 4C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우리가 이 뭐죠? 이 스피너번들을 생각하는데 그 스피너번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핀C에다 상상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스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임의의 우리가 세컨 코어몰로지 클래스 가져오면은 어떤 세컨 코어몰로지 클래스냐면은 여기 조건이 붙죠. 이것의 이점 뭐죠? 인테그럴 리프팅이 W2의 세컨 스피치 인테그럴 리프팅이 이것의 퍼스트 천 클래스가 되는 그런 각각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있냐? 이 스핀 C 스트럭처가 있어요. 이것의 디터멘트 라인 번들이 L이 되는. 라는 거.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랭크가 2인 컴플렉스 스피너 번들이에요.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디락 오퍼레이터를 갖다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여기에서 섹션에서 여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클리포드 멀티플 아니 이제 뭐야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으로부터 인듀스되어지는 커넥션. 여기는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 근데 여기 사실 여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A라는 게 있는데 A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조금 우리가 좀 A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유니터리 커넥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W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S 플러스 마이너스 텐서 L 해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레비치비타 커넥션이 있어요. 커넥션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글로벌하게 존재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하게만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갖다가 우리가 로컬하게만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하게 존재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A가 여기에 있는 지금 커넥션이에요. L에서의. 그러니까 L해프에서의 커넥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로벌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하게 보면은 2분의 1 A예요. 이게. 여기에 텐서를 해주면은 이거 이제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어지는 이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에요. 이 두 개의 텐서를 해줘서 얻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야 스트럭처 그룹이 뭐예요? U1. 그러니까 U1 컴패터빌리티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커넥션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디락 오퍼레이터 스핀 스트럭처의 스핀 C 스트럭처에서의 디락 오퍼레이터는 항상 이 보조 이 커넥션이 유니터리 커넥션이 필요해요. 이게 이 보조 유니터리 커넥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W2의 인테그럴 리프팅이 되는
그런 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핀 시스, X에서의 스핀 시 스트럭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W2의 인테그럴 리프팅이 되는 거 하나를 뽑아와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스핀 시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에 이 퍼스트 청 클래스를 갖는 우리가 라인 번, 컴플렉스 라인 번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유니터리 커넥션 하나를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디락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웨이튼 이퀘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게 뭐냐면 각각의 스핀 시스트럭처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이 스핀 시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 있냐면은 여기는 엘리먼트니까 우리가 라인 번들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스핀 시스트럭처를 갖다가 라인 번들인데 어떻게 된 라인 번들이냐? 이것의 퍼스트 처음 클래스가 이 W2의 인테그럴 리프팅인 거로 우리가 스핀 시스트럭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이 두 이퀘이션 생각을 해요. 디락 오퍼레이터. 디락 오퍼레이터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 섹션으로 가는 거. A라는 것은 뭐냐면은 A라는 것은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은 L에서의 모든 유니터리 커넥션 다 모아놓은 거. 이것은 여기에서의 섹션들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도메인이 뭐냐면은 L에서의 유니터리 커넥션. 여기에 이 스피너번들의 섹션 모아놓은 것의 A 프사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 디락 오퍼레이터가 제로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이건데, 이건 뭐냐, 왼쪽은 뭐냐면은, F 서브 A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A의 커베처예요. 커베처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건 A가 뭐냐면 U1 유니터리 커넥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리엘지브라 생각하면은, 리엘지브라가 뭐예요? 그냥 퓨어 이매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R 밸류드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디너리 그냥 우리가 이거 투폼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I가 붙어서 그냥 이 IR 밸류드 투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의 셀프 듀얼 파트. 우리가 처음에 매트릭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매트릭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셀프 듀얼 파트가 왼쪽은 뭐냐면은 psi라는 것이 섹션이에요. 여기에 섹션이니까 우리가 로컬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랭크2 벡터번들이잖아요. 컴플렉스 벡터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si1, psi2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죠? 그거에 우리 이것에 뭐죠? 이것에 우리 트레이스하고 이거 하면은 이거하고 우리가 이거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2x2 매트릭스 나오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트레이스 프리퍼런
trace free part. 이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은 해집 나올 거라고, 이게. 해서 트레이스라는 것은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0이 되게끔. 이게. 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이 이거다 같은 조건이에요.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거다고 이거다고 같은 스페이스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게 지금 한 데는 지금 여기에 사는 거예요. 투 폼의 셀프 듀얼 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로 트레이스 프리 파트 이거 제외하고 했더니는 아,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뭐죠? 이쪽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같은 스페이스 사는 걸로. 이게. 자. 만약에요. 핀 홈과 원래부터 있으면은 12. 자. 지금 우리가 스핀 시스트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애시당초 X가 스핀이면은 W2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W2가 제로라는 것은 이 제로의 인테그럴 리프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의의 라인 번들 가져와서 그것에 저 뭐예요? 라인 번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2G가 되면은 2G가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라고 지금 이게 라인번들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번들 어떤 라인번들이냐면은 이것이 존재하는 이것이 존재하는 라인번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건 뭐 항상 이건 제로가 되잖아요. 물론 이 뭐야 라인번들 중에서 C1이 제로가 되는 거 이것도 스핀 시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제로인 경우에 아니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거 있다고 해서 왜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여기 지금 푸사이라는 것은 여기에 섹션이라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설령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간단한 이게 뭐 프로덕트 번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유니터리 섹션은 얼마인지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 이 스페이스는 인피니트 디멘전을 어파인 스페이스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피니트 디멘전을 어파인 스페이스예요. 그 도메인이 지금 이건 이제 픽스 시키는 거예요. 일단 우리 하나를 선택하면 이거는 픽스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픽스 시켜놓고 나서 그 라인번들에서 주어지는 라인번들이 지금 하나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우리가 유니터리 섹션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지금 스핀 시스트럭처 해가지고 어소시에이티드 컴플렉스 스피너번들 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컴플렉스 스피너번들의 섹션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도메인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야. 이게. 뭐가? 이게 리니어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둘 다 리니어 아니죠. 이게. 아, 일리트는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이것의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솔루션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 런리니어 이퀘이션에 우리가 솔루션 스페이스를 지금 연구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이게 지금 다 이 도면이 인피니트 멘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에 우리가 지금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니터리 커넥션들 다 모아놓은 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스무스 버전이죠. 스무스한 여기서 스무스 섹션들이에요. 스무스 섹션들 다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컴플리션이 안 돼요. 이게 어? 이게 컴플리션 안 돼요.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솔루션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메인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어?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건 어떻게 우리 할 수가 없는데, 어? 최소한 이게 컴플리션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서버랩 놈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컴플리션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이게 컴플리션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바락 스페이스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뭘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무슨 이 임플리시트 펑션 시어름이니 뭐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지금 나이브하고 좋은데 실제로 이것에 이제 이것에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를 공부하고 그 솔루션 스페이스가 어떤 이제 이 좋은 어떤 프로퍼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이 저 뭐야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는 그걸로 우리가 컴플리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적당히 놈을 줘가지고 컴플리션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제 무슨 임플리시트 펑션 시어름이니 무슨 이제 뭐 사드 정리니 이런 걸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파이나이트 매니저 잘 알고 있는 거 이 펑션에 대해서 이 펑션이 레귤러 포인트의 인버스 이미지가 뭐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F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어? 여기서 이 뭐야 Q가 레귤러 밸류라면은 어? 라면은 여러분들 뭐 알아요? 물론 다 승수이고 F 인버스 Q가 뭐예요? 스무스 오브 매니폴드라는 거 아니에요? 스무스를 중요한 게 스무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예? 응? 이게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거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나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인피니트 맨전이고 이게 컴플리션이 안 되면은 그런데 이런 작업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당한 놈을 줘가지고 결국은 이 솔루션 스페이스를 보자는 거라고. 이게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하나가 더 빠졌어요. 이게 뭐가 빠졌냐? 그룹이 액트예요. 여기에 여기에 그룹이 액트하고 여기에 그룹이 액트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G가 우리가 스핀 C 우리가 이 P 틸다 있잖아요. X가 있고 P X가 있었을 때 리프팅했었는데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핀 C 번들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토모피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U1 유퀴베리언트 오토모피즘 피즘 피틸다 이거예요. 했더니는 U1이 이게 뭐죠? U1이 이게 그 뭐야 아벨리안이기 때문에 이거 해주면 이건 뭐냐면은 X에서 그냥 U1으로 가는 레바와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액트하냐면은
여기에 액트를 해요. 액트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그리튼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갖다가 프리저브 해줘요. 구체적으로 액션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여기에 G하고 여기에 엘리먼트, 예를 들어서 A 사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액션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두 번째는 보세요. 이 A라는 것은 유니터리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터리 커넥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LS 섹션에서 이리 가는 게 지금 A라는 게 이 커넥션이에요. 그죠? 우리가 G가 있으면은 G가 여기에서 이온 이퀴베리언트 오토모핀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이 맵을 갖다가 인듀스 해줘요. 그래서 이거 커뮤트 하는 거, 커뮤트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액션이에요. 어? 근데 그 액션인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뭐냐? 이게 A-G 인버스 DG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두 번째인 거, 푸사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이 컴플렉스 스피너번들의 섹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C2 랭크가 C2니까 그 C2 벡터 번들 아니에요. G라는 것은 뭐냐면은 X에서 S1으로 가는 맵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에 저 뭐요 트리벌하게 액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S1이 C2에 그냥 액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액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 G 푸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액션인데 이 액션이 저 솔루션 스페이스를 갖다 프리저브 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 프사이가 이거 솔루션이면은 저걸 만족하는 솔루션이면은 이것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 비슷한 거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아,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도널슨 그 세라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양밀 리쿠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양밀 펑션이라는 걸 갖다가, 이게, 여기에서 이리 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저걸 갖다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의미와는 좀 달라요. 물론, 저 경우도 이거 비슷한 그 펑션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mx sub l이라고 이거 뭐냐면은 게이지 그룹으로 게이지 트랜스포머에서 코션트 해준 거 이게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은 이 솔루션 스페이스, 솔루션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코션트 해준 거라고 지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페이스,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BXL,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큰 스페이스예요.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이버그 위튼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에 대해서? 또는 C1L 또는 L.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왜 이게 어? 의미가 있느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걸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 이 사이버그 디스트리뷰케이션 어디 있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계산해서 그걸 갖다 게이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코션트 하고 나서 저걸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스무스 매니폴드가 되고 이런 어떤 좋은 이런 성질들을 갖기를 바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사실은 애시당초 제일 처음에 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받겠는가? 이게 뭐 스무스고 또 이걸 못 봤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시간도 별로 안 걸려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그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작업들을 도널슨실에서 다 했어요. 이게 다 했기 때문에 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스무스 매니폴드를 막 바꾸고 그런 걸 갖다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은 이걸 다 스무스 매니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저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것으로부터 솔루션 스페이스 만들어서, 그, 게이지템스에서 코션트 한 건데, 이게 스무스 매니폴드가 아닌데, 저걸 스무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잘 알려진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이퀘이션을 약간 퍼터브해요. 퍼터브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게 오리지널 사이버그 위튼 이퀘이션인데 여기다가 이 에타가 셀프 듀얼 투 폼에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퍼터브드 사이버그 위튼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말해서 왜 사이버그 이퀘이션을 퍼터브 하냐 하면은 저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스무스한 매니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했더니는 이게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를 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루션 중에서 원래 애시당초 지금 사이버게이트 이퀘이션의 에이프사이 중에서 이게 지금 에이프사이인데 솔루션 중에서 만약에 푸사이가 제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푸사이가 제로인 경우만 하면은 첫 번째 이건 아무 조건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게 A0가 이 솔루션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A라는 유니터리 커넥션의 커버처의 셀프 듀얼 파트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A가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인 번들이 하나 주어져 있고 거기에 유니터리 커넥션이 있었을 때 유니터리 커넥션의 커버처가 엔타이 셀프 듀얼인 경우 그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 솔루션이 존재해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매트릭에 따라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푸사이가 제로 이런 솔루션이 존재하면은 여기에 게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 액트했을 때 여기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 트리비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싱귤러 포인트를 가져요. 그 게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만약에 이 솔루션이 있다면은 이 점 주의해서 우리가 S1으로 우리가 더 코션트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스무스 매니폴드인데 이게 솔루션인 경우에 있어서 이 점을 빼야지 스무스가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점 주의해서 어떤 건지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 나누기 전에 이게 여기에서 이게 있다면은 이런 식이라고 지금 이게 여기에 이 얻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은 S1을 코션트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의 이 점에 저 뭐죠? 그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에 의한 스테빌레이션을 계산했더니는 S1이 나와요. 어? S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 퍼터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퍼터브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사이버튼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스무스예요. 파서블리 싱글러 포인트 하나를 가져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네릭 매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앨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솔루션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다 이거 지금 매트릭에 디펜드한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인베리언트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 인베리언트가 매트릭에 디펜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베리언트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B2 플러스가 이 이것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 뭐가 있냐면은 봅시다. 이것의 디멘전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디멘전이 뭐냐? 이거예요. 이 디멘전에 이 스무스 매니폴드에 이 디멘전을 갖는 스무스 매니폴드예요. 그러면서 possibly 이런 싱귤러 포인트를 가져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B2 플러스가 X의 B2 플러스가 positive이고 그리고 C1L이 투토션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해서 뭐죠? 리듀서블 솔루션이라는 게 바로 저런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조건 하에서 이게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거예요. 디멘전이 이거 신. 그리고 뭐까지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게 컴팩트, 클로스드, 그리고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컴팩트이고 클로스 오리엔티드 스무스 매니폴드이고 이것도 디멘전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것의 펀더멘털 클래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펀더멘털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펀더멘털 클래스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펀더멘털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인베리언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게 가지고 우리가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부터 나온 몇 가지 알려진 결과들을 이야기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오케이.